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사역자의 머리 위에 사역자의 그 깊은 심 중에 이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시는 겁니다. 느끼십니까? 그것을 느끼고 노래 부르냔 말이에요. 그것을 느끼며 말씀을 선포하냔 말이에요. 그것을 느끼며 세상을 살아가냔 말이에요.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 힘이 나를 17년 동안 되돌아 서지 않을 수 있었던 것 뿐입니다. 나는 다른 힘으로는 이렇게 있을 수 없어요. 나처럼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세상 쾌락 좋아하는 자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참을 수가 없다니까. 근데 이분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시시분분 초초마다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셨습니다. 꼭 내가 이렇게 하면 나만 그런 것 같지? 아니야, 여러분도 똑같잖아. 여러분도 그렇잖아. 택하신 사역자와 성도에게 지혜 있게 하시어서 부여하신 영적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분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행하여야 함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도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무조건적 항복을 통해서 항복합니다. 나 항복할래요. 하나님께 나 항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받으시려고 하는 게 항복이야. 나는 너희들의 항복을 받아낼 거야. 반드시 까불래? 까불지 마. 난 너희들이 항복할 때까지 가만히 안 둘 거야. 끝끝내 너를 내 청량한다니까. 항복해. 항복할 때까지 난 가만 안 둘 거야. 너희들 그거예요. 항복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역사 가운데 History of Redemption, 이 구속의 연장선상에 이 성경의 모든 인물을 표본하여 그들을 보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의 말씀만 살아나서 그 말씀의 의지에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시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따라 영적인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참된 이김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안 자로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 여러분,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어떤 의미로 하시는지 아마 뜻은 따로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없다? 자신이 없어 어째? 없다. 억울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참된 이김이 뭔지를 잘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전 설교를 그동안 설교를 같이 이렇게 하지 않았던 분들은 혹시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이 진리이며 이것이 참 복음이며 참된 이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의 이 세상과의 힘과 대항하여 이김을 뜻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소멸되어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영혼의 한 지점에서 한 가운데서 물질을 창조하시다. 이 물질은 모든 물질은 시간을 그 존재의 방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 all around the world, 온 우주 천지 만물은 시간을 존재의 방식으로 갖고 있단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 탈락되며 삭제되며 소멸되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History of Redemption이라니까. 새 하늘 새 땅으로 새로운 인류가 되는 거지. 여기서 왜 있어 우리가? 이건 다 없어진다니까. 우주 천지 만물은 소멸된단 말이에요. 나는 성경에 써 있는 것만 얘기하는데 자꾸 막 교리를 격둥교리고 뭐 아닌 것 같은. 그럼 왜 그러는 거야? 뭘 배우신 거야? 공중 권세 잡은 이 땅에 국한되는 마귀들의 것인 거예요. 겨우 이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어진 하나님만큼의 가치를 소유했으면 이게 아니잖아. 이게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아니라 보시기에 좋았다라니까. 억만 번도 내가 거 얘기할 거야 죽을 때까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영솔자들을 통한 이스라엘의 영적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 더.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온전히 다, 그 모두를 다 드렸다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사사기 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내가 나를 헌신하여 여호와께 드렸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자신이라. 이거 뭐라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 써 있죠? 너희 하나님, 내가 나를 헌신하여 여호와께 드렸다고 아까 헌신하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찬송한다고 했잖아. 내가 나를 헌신하여 여호와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자신이라. 나를 나가 죽으라고 사지로 몰아내시는 전쟁터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를 붙드시고 보듬으시며 살펴주시며 너무 이뻐서 뽀뽀해주는 우리 아빠 아버지. 나는 내 새끼가 너무 이뻐서 그냥 전체 얼굴을 다 뽀뽀해줘. 그냥 이거 아니야. 너무 이뻐, 너무 있어. 내 새끼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표현하는 사랑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사지에 나가서 몰아내서 죽으라고. 절대,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요. 그렇지만 하나님 지키지 말게요.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니까. 정말 나가봐, 정말. 대신 싸워주신다니까. 역대하 20장 1절부터 31절까지 쭉 읽어봐. 그냥 찬송하면서 나갔는데 다 죽여버리잖아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참된 하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아. 자, 읽읍시다. 천천히 시작. 너희들아. 너희가 모든 영적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려야 한단다. 내가 그때 너를 나의 도구와 그릇으로 사용하여 너를 통하여 나의 능력과 나의 영광을 온 열방과 열국에게 반드시 나타내 보이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의 자녀 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알고 있나이다. 나의 부활을 온전케 하시니는 나의 몸을 피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 예수를 인한 것임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돌려드립니다. 다시. 그럼 또 준다니까. 돈 벌었지? 돈 벌으면 털어내. 꾹꾹 채워서 여기다 다 썩어가지고 막 응? 정말 죽지 말고 다 털어내라고. 근데 또 와. 다 털어내 또 와. 5만원, 3만원, 8만원, 10만원, 50만원, 30만원, 2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어지는 게 저 성전이에요. 나는 돈 없어요. 신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냥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건물 주고 응? 목사님 난 이거 할게요. 목사님 이거 좀 쓰세요. 그러니까 내가 17년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여기서 2년 8개월 동안 하나님 바라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정말 내가 혼신의 마음으로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만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시며 계획하시며 이루어주시는 분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여야 함은 우리의 신분인 그리스도의 종된 신분이므로 더욱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께 헌신하여야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종 되심을 자청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그의 제자로서 또 그분을 가르침에 따라 사는 날까지 그 가르침을 길이길이 기억하는 삶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가르침대로 살아 나아갈 때 때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막 알 수 없고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죠. 자, 어떻게 해본다? 시작! 세상이 이길까? 하나님이 이기실까? 자, 우리 한번 액션을 취합시다. 시작! 세상이 이길까? 하나님이 이길까? 하나님이 이긴단 말이야. 세상이 이겼어? 하나님이 이겼어? 당장은 힘들고 막 어렵고 이거 도저히 되는 일이 아닌데. 그런데 결국은 누가 승리해? 하나님이 승리하지. 천치 바보가 아닌다면 이걸 알 거 아니야. 이것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을 터인데 오늘 이 시간 또 한 번 반복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저 김종찬 목사님은 왜 자꾸 그냥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합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평생에 듣던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야 돼. 아, 뭘 또 들어요? 자꾸 다 알아들었는데 뭘 또 듣습니까? 니들 머리가 돌대가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들어도 잊어버리고 들어도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잖니. 평생에 듣던 말씀을 자꾸 또 들어야 되잖니. 패가리가 속도니까. 명솔자의 통솔과 인솔함의 겸손이 부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의 절실함으로 영적 승리의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 알아가시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신 성령과 동행하는 삶, 동성령 성령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어주시는 날마다 영적인 승리의 기쁨의 경우서 그래서 그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또 한 번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